메이플 대륙을 시작할 모험가여, 그대는 태어났다. 들어와라, 레벨을 초반 초보자 토벤머리 용사. 예쁘게 포즈 취해주세요. 쫀득. 제가 진짜 쫀득님 방송에서 지금까지 딱 한 번 힘들었거든. 진짜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전사님 귀한 이빨 내가 꿈에서도 나와. 이라는 거 내가. 아. 중득. 서비스 약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문제에 대해 조사 수정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린 정지를 취소.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지를 취소했다고? 네, 진짜 하고 싶은 말 XXX 많은데 또 정지당할까 봐 아무 말도 안 한다 진짜. 중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씨. 뭐예요? 놀랐어? 야, 귀하신 분인데 놀랐다잖아. 죄송합니다. 샀습니다. 벤츠 스쿨. 어디가 있어? 어디가? 중독. 어, 얘들아, 나 메테오 썼는데. 야, 진짜. 다행히 이거 왔는데. 얘들아, 니네 발탄할 줄 아는 거 맞지? 어라? 아니 씨.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중독. 이 동네에서 제 기축원이 안에서 나온 거예요. 형님 잘 보세요. 에이아트를 중간에 잘 집어넣고. 네. 용형님의 왼쪽 뒷주머니 안에 카드가 하나. 아, 멍치지 마 진짜. 아, 진짜 멍치지 마. 왼쪽 뒷주머니? 왼쪽 뒷주머니 안에 카드가 하나 들어있어. 오, 뭐야? 진짜 들어있어? 뭐야? 와, 뭐야? 아니, 나 계속 앉아 있었잖아. 근데 심지어 이렇게 하면 파란색으로 바뀌어. 중득. 기사님. 네. 저기 이게 새 차죠? 예. 차에 혹시 다른 여성분이 탔나요? 왜죠? 이거 뭐예요? 그건 진짜 뭐야? 너 씨X 네가 들고 왔지 이거. 아, 어제 내 친구 탔어 네 자리에. 여자 아님? 뭐야 자리야 씨. 어떤 여자가 여기다가. 중득. 아, 나 많이 올라간다. 내가 먼저 갈게. 응, 나 X빨라. 역주행 하시는 분 있는데요? 중득. 뭐야, 합방하는 사람 누가 제일 좋아? 우리. 그냥 몰라도 그렇게 명쾌하게 나. 그 여자 누구? 여자는 케이브 진짜 좋고. 중득. 아니, 전에 한번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있거든요. 운동 배운 형인데 격투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랑 대학교 같이 다녔던 형님들 중 한 명이 여자친구랑 맨날 싸웠어요, 술만 먹으면. 근데 이 여자친구가 또 주사가 뭐냐면 깨물고 할퀴고 자꾸 이런 걸 막 했었어요. 아, 싫어. 너무 싫어 진짜. 진짜 술 먹으면 자꾸 그런 게 있었는데 그 형님이 한 번은 그 여자친구한테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자꾸 그랬대요. 근데 이 형님이 한 번 같이 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 형도 이제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한테 뺨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몇 대 이렇게 맞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흔들리니까 여자친구가 뺨 때리려고 그러는데 위빙 홍. 그것 때문에 한참 경찰서 다니고. 근데 그 이후에 고쳐졌어요. 아무도 때리지 않는데. 중독. 메이플 점프 가능하세요 혹시? 양쪽으로 뿅뿅 해갖고. 아 씨. 중독. 어, 벤츠 오너로서 본인 손바닥 좀 찍어주세요. 오. 아, 이 사키도 이거. 사키가 간지가 나서. 사키도 간지 나지. 갑자기 지자랑을. 아, 잘못 들었어. 중득. 저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아, 저 일단은 거의 대게 먹고 지팡 타고. 재민이야 너? 저 평소 전에 어릴 때 지팡 타본 적 없어서. 비팡에 대한 좀 로망이 있거든요? 나는 저기 매니저니까 밑에서 너 타는 거 보고 있으면 되지? 아니요, 같이 타야 돼. 그럼 누가 찍어? 매니저가. 타서? 응. 미쳤냐 진짜? 응. 떨어지면 꿀잼. 뭘 꿀잼이야 이씨. 평장감. 투수들도 같이 타는 기분.
중독. 주로 상권도라는 게 있는데 주택가가 있고 오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유흥지가 있거든요. 가는 데마다 점장들이 겪는 고충이 조금씩 다른데 오피스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저런 거를 한 50개 예약하려고 한다. 추석 선물 세트로. 아 그러면은 언제까지 준비해 드릴까요? 그럼 16일까지 50개 가지러 갈 테니까 주문 좀 해주세요 하면은 주문 시스템이 이틀 전에 주문을 해야 돼요. 주문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물건이 들어왔어요. 네. 고객님 전화해서 했더니 아 저기 죄송한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번 추석이 다들 출근을 안 하게 돼가지고 헐 죄송한데 저희가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근데 저희가 이미 주문을 해놔가지고 아 그러면 저희가 50개에서 나와있는 직원들 거 20개는 사가고 30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참 어렵거든요. 예약금을 받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약금 시스템이 빵집에서 예약금을 받는다는 게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재고를 팔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팔아야 되죠? 50개 정도요. 뭐 그래도 양반이에요. 200개쯤 펑크 나면은 네.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매장에 가서 이거를 하나 들고 안녕하세요 고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파리바게트 전 제품 20% 앞에 있는 선물요. 지금 여기 있는 200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실키롤 케이크 무려 20%. 와 이런 적이 없거든요. 어머니 일로 오셔가지고 이거 하나 사가세요. 이거 애들 간식으로도 좋고 아버님 간식으로도 좋고 오늘 저녁밥으로도 좋고 우유하고 같이 먹으면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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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중독. 이러고 공항에 다니다 보면 되게 예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뭐지 하면 띠를 메고 있어요. 그럼 띠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미스 유니버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천공항에도 많이 오니까 그런 사람도 종종 보고, 어느 날은 그 막 기자들이 엄청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사수한테 장난으로 야 무슨 마블 히어로라도 왔나 보다 했더니 진짜 캡틴 아메리카 가보니까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 있었어. 진짜 어벤져스 왔네. 중독. 하하 텐텐버리님 정말 실망입니다. 또 죽으시다니요. 원, 원, 투, 지금 어? 어라? 어, 나라! 어? 뭐지? 개어이였네. 나보고 실망이라 그러더니 갑자기 다 떨어지는 거 개어이였네. 중독. 가자 레드 드래곤, 너의 힘을 보여줘. 저런 어? 그냥 키만 큰 엔더 드래곤, 엔더 드래곤이 엔더맨 정도는 쉽게 잡을 수 있잖아, 그치? 가자 레드 드래곤, 공격해! 잡아라! 어? 아, 네 레드 드래곤! 어, 뭐지? 엔더맨 나,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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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어, 저기요, 딱 기다리세요, 제가. 잠깐만, 저 머스 아니야? 또 수집해서 저 슈퍼 엔더맨 꼭 무찔러 버릴 테니까 딱 기다리세요, 진짜. 하하하 귀엽구만.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중독. 좋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씨. 뭐 뭐라고 그랬어? 휘씨의 여신 마술사 박준성 같더니 미쳤나 진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아, 어떻게 그렇게 인기가 많아? 뭘 좀 얘기를 해줘봐요. 아니 뭘 인기가 많아? 그냥 여자친구 어떻게 만드는 건데요? 여자친구 나도 없는데 어떻게 알려줘? 제가 트위치 세상 안 보고 유튜브도 잘 안 보잖아요. 합방하고 나서 쫀득님 영상을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의장 맞더라. 아니 그. 하리 씨 의자왕을 삼초 공전을 이렇게 나 했으니까 그런 거고 나는 그냥 한방만 하잖아. 우리 엄마가 그러대. 진짜 3,000명 있냐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씨. 중독. 오클러버. 오클러버 나 되게 독특하다. 그냥 그러니까 독특하니까 제가 예상을 할 수가 없었겠죠. 자 일단 암호 카드를 하나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킹스페이드 이거 가져가신 다음에 네. 중간에 안면인 상태로 네. 찔러 넣어주세요. 아무데나. 아무데나. 네 아무데나. 깔끔하게 정리까지 해주시면 제가 킹스페이드를 조작을 할 수가 없겠죠. 네네. 이 상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 카드나 말씀해달라고 했을 때 오클로버. 오클로버죠. 오 왜 이렇게 깊게 넣었어요? 엄청 밑에 있는데? 오우 야 진짜 밑에 있다. 중요한 거는 네. 이 카드 위에다가 질러 넣으셨다는 거죠. 제가 아무 카드나 말씀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어떤 카드 말씀하셨죠? 오클로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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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핑크는 자르면 살만 찍는 거 아니야? 얘도 자르면 살만 찍는다는데? 맛있겠다. 아, 여기 빠져있네. 여기 여기 빠져있어요. 아, 나 한 입도 안 먹고 팔도 다리고 있어야지. 아, 저 연세... 처음 생각하는 연애. 중독! 무슨
하셨어요? 사다리 오른쪽. 아.